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도 배우락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우리가 순서로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전망, 두 번째로는 응시 조건, 세 번째로는 시험 설명, 네 번째로는 학습 방법, 다섯 번째로는 배우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합격을 시킬 수 있는가, 합격 전략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망 같은 경우에는, 그죠? 가스 산업기사, 가스 기사가 가스 및 용기, 가스 취급 및 사용 방법, 저장 판매 공급, 사고 예방,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공정, 그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공정 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공정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 그저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 공정을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가스를 우리가 취급을 함에 있어서, 그죠? 가스를 취급을 함에 있어서 안전 관리에 관한, 그죠? 안전 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가스 기사, 가스 산업 기사가 해야 될 업무다. 국가 기술 자격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취업 분야는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장소로 우리가 취업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 중에서 보면 가스 제조업체, 즉 다시 말해서 고압가스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 그죠? 고압가스를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가스 시공업체, 그죠? 가스 시공업체, 그 다음에 각각의 도시가스 사업소, 각각의 도시가스 사업소, 이와 같은 장소에 일반적으로 국가기술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국가기술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거 외에도 뭐 판매라든지 제조라든지, 그죠? 용기 제조라든지, 그죠? 가스보일러 제조라든지, 이와 같은 경우로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전망해 보면 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국가기술 자격증, 가스기사, 가스 산업 기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법적으로 선임해야 된다. 법적으로 선임해야 된다. 국가 기술 자격증을 법적으로 선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매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료용 또는 산업용으로 요즘 현재 건축물이 복잡 다양하고 규모가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 수급도 대단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가스 수급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국가기술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그죠? 가스공사라든지, 각종 도시가스 공급업체, 뭐, 서울도시가스, 대구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도시가스 관련 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업상으로,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가스기사 응시 조건 같은 경우에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하나입니다.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하나인데요. 가스기사 등급 이상 취득한 후에 실무 경력 1년 이상, 기능사 취득한 후에 실무 경력 3년 이상,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여기서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하면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죠? 가스기사와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학과와의 대학 졸업자 또는 그 졸업 예정자, 그 졸업 예정자라고 하면 재학 중일 때 4학년 재학 중인 경우에는 우리가 가서 기사를 응시할 수가 있다.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 실무 경력 1년이 있어야 되겠다.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 실무 경력 2년 이상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 실무 경력 몇 년을 필요로 하는가? 4년 이상이 되어야 가스기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스산업기사 응시 조건은 가스기사에 비해서
한 2년 정도 완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능사 등급 이상 취득한 후에 실무 경력 1년 이상,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여기에서 산업기사 등급이다라고 하면 가스 산업기사와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가스 산업기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관련 학과 2년제,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졸업 예정자, 졸업 예정자라고 하면, 그죠? 2년제 같은 경우에는 2학년, 그 다음에 3년제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재학 중일 때 가서 산업기사를 응시를 할 수가 있다.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실무 경력 2년 이상,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인 경우에는 실무 경력 2년 이상이면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가서 산업기사를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험에 대한 설명. 이 기사는 우리가 유체역학, 가스설비, 연소공학, 개척기기, 안전관리 이렇게 다섯 과목이 나오고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가스설비, 연소공학, 개척기기, 안전관리 이렇게 네 과목이 됩니다. 그러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총 점수가 100점이 나오는 것이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총 문제수가 여기에서는 100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문제수가 40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어려운 과목이 가스 유체역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유체역학. 유체역학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내용은 그죠? 여러분께서 최소한의 점수를 맞추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실기 시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그 다음에 가스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개척기기,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개척기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요즘에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2023년도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개척기기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죠. 상대적으로 이 유체역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고 있다. 나머지는 우리가 평이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기사보다도 우리가 문제 난이도가 낮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시험에 대한 설명. 검정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검정하는가. 객관식으로 네 문제 중에서, 그죠? 객관식 4지 태기령이다. 그죠?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고르는 그와 같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출제 문항수는 기사는 100문제, 산업기사는 80문제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우리가 각 과목당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우리가 절대평가로 합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방법으로는 강의 도중에 별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별표에 대한 내용은요,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별표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CBT로 시험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꼼꼼하게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이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여기에서 별표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새로운 문제가 나와 있으면 그 새로운 문제, 새로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보셔야 우리가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가볍게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 주셔야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배우락 합격 전략에 대한 내용은 암기 방법의 활용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가스에 대한 종류는 대단히 많죠. 더군다나 우리가 화학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소개를 시켜놓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출문제를 반복해야 되겠다. CBT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여러분께서 익혀 두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보자도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다가 질문을 많이 하셔야, 그죠?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초보자라고 하면, 그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상세하게 풀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스산업기사에 관련되어 있는 배우락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